전현무 계획을 보고 여수로 달려갔습니다. 갈치를 가시 없이 순살로 먹을 수 있다는 남지인의 게장 갈치 명가를 방문하였습니다. 4명이서 게장 정식 4인분을 주문했는데요. 견장게장, 양념게장, 갈치조림이 나왔습니다. 인당 2만원에 이 정도면 매우 푸짐입니다. 두 종류의 게장은 리필이 가능하다고 해요. 간장게장은 간이 세지 않고 약간 달달한 편입니다. 살짝 한약 맛이 나는 것 같기도 했어요. 개인적으로 양념게장이 더 맛있었어요. 살이 가득 들어있어 좋았습니다. 젓갈도 4종류나 나오고 여수의 명물 갓김치도 나옵니다. 전라도답게 밑반찬 모두 맛있고 판매도 하신다고 해요. 대망의 갈치조림. 손질이 되어 있고 갈치가 매듭처럼 묶여있어 떠서 먹기 너무 편했어요. 산산조각 나지 않고 한 숟가락에 들 수 있는 크기입니다. 숟가락으로 부셔서 먹었어요. 여기는 뼈로 국물을 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진하고 질리지 않는 맛입니다. 무와 감자도 속까지 잘 익어서 먹기 좋았어요. 남지인에는 맛있는 갈치조림을 가시 없이 편하게 먹을 수 있어 좋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간이 잘 배어있는 갈치와 전라도 반찬을 함께 즐길 수 있어 남녀노소 모두 좋아할 것 같아요.